함성 지르신 분들은 2013년도 대박 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 안 치고 우두근히 멍 때리고 앉아 계신 분은 본인 팔자대로 알아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이 친 사람 형 더 잘 사는 거죠, 형님. 건강하고. 이날에는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 왔으면 그냥 뒤집어지게 놀고 스트레스를 풀고 가야 돼요. 맞죠? 최고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와서 폭력 당하는 사람이야. 내 이 집만 또 어떻게 하는 거 봐야 돼. 이거 독하게 맘먹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왔으면 그냥 일단 즐기고 와야 돼. 알았죠? 약간 훈수대기처럼. 알았죠? 네. 그리고 저기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여기가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네. 아이넷 라이브 쇼. 네. 라이브. 라이브가 뭐예요? 생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가수들 와서 이렇게 입 맞추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진짜 라이브 하는 거예요. 애들이라는 가수들. 건방지게 애들이 뭐예요? 하여튼간 이제 이번에는 제 신곡 중에서 당신은 내 거야 라는 노래를 혹시 여기서 오 하신 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발자! 이름 없어? 영숙이? 이영숙이가 누구예요? 이영숙이. 오케이. 오늘은 영숙이 누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라 되겠습니다.